네, 이번 시간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죠.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아침에는 어떤 리포트가 나왔을지 이야기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고 또 리포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이노션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제목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지난 4분기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이 부합하는 실적이 어떻게 나온 건지 리뷰 먼저 해주세요. 일단 뭐 22년도 4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670에서 680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우리가 그때 힘들었던 것은 아마 많이 잊었을 것 같아요. 1월 들어오면서 그리고 2월달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11월달, 12월달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로 광고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4분기 실적이 YOY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냈습니다. 일단 매출 총이익이 약 2,3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 15%가 늘어난 495억을 이제 발표하면서 컨센서스가 487억이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더 높은 그런 결과치를 내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반등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왜 광고업체들이 좋을 만한 일들이 없었던 4분기에 네. 이노션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리포트에서는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처음이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을 겨울에 치렀어요. 네. 겨울 월드컵에 대한 매출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작년 상반기는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G80과 제네시스 시리즈가 정말 큰 흥행을 이뤘다면 하반기에는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면서 그에 따른 광고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고업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자사 제품들을 많이 팔고 싶을 때 쓰는 네.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4분기에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부진했는데 일단 잘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요하겠다라고 포인트로 짚어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네. 광고업황 아직 안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직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네.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노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다른 기타 기업보다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연간으로 그러니까 뭐 제조업 기준으로 우리가 수주잔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미 따놓은 상당히 많은 이 광고 이 매출이 지금 누적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삼성은 젤 기획이 많이 하고 있고 현대는 이노션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캡티브 물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혹은 기아차에서 새로운 자동차종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광고를 이노션에서 많이 하고 있는 캡티브 물량이 전체 매출의 한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노션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탄탄한 수주, 안정적인 수주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눈높이는 많이 낮추던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만약 4분기보다 안 좋은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을 또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노션 같은 기업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 상에서는 매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뭐 상향 하향 없이 63,000원이 유지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수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오늘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500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노션의 주가를 보면 그리고 이제 소위 레포트가 나온 날 강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사실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부분보다 지수의 영향이 조금 더 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저는 공격적인 트레이딩보다는 44,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셨다가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63,000원으로 잡았는데 63,000원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네.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구간이 44,95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5만 원 혹은 5만 2천 원까지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의견은 동일하게 유지하셨는데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44,000원까지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챙겨봅니다. 자, 저희가 한줄평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리포트 일단은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믿어보자의 한 표를 좀 지켜줬고요. 네. 일단 이 리포트의 한 줄평을 한번 이어서 드려보자면 지금은 차의 시대입니다. 차의 시대.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혹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차의 판매 대수가 여전히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네. 것. 차를 만들면 당연히 그 차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팔아야 하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차의 시대에 맞춰서 이노션이 조금은 더 캡티브 물량에 대한 수주 잔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노션 저희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차 증권에서 제시했습니다. 엔터 본색이라는 제목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76,000원에서 87,000원까지 상향됩니다. 리포트에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에 올라섰죠. 네. 이 부분이 리포트에 담겨 있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카카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카카오와 SM의 어제 이제 장 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와 네.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이 리포트는 뭐 매수가 상향 혹은 목표가 상향,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러한 리포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가지고 나와 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제 2시 반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를 하면서 SM의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2대 주주로 지금 등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희비가 순간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네. 또 오늘도 카카오와 SM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지는 딱 이겁니다. 카카오가 SM의 이 지분을 매수를 해요. 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M 쪽에서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기존 다른 대표이사, 동기 대표이사들과 지금 마찰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야기가 시장에 노출이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기업이 경영권 분쟁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본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수순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서 경영권 분쟁에 지금 이슈가 불이 붙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SM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 SM 지분 인수를 통해서 기존의 카카오 엔터와 SM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했는데 사실상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주주분들의 가장 큰 원하는 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분할 상장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에서 돈 좀 번다는 사업부를 다 분할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네. 지금 여기 현재 남아있는 카카오 내에서 가장 큰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카오 엔터까지 만약에 이것을 빌미로
분할 상장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지주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주사의 역할을 할 지금 상황도 아닌 상황이기에 더 이상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리포트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카카오 엔터와 SM 그리고 역량을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하면 카카오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 리포트의 골자를 좀 내보냈는데 그것은 시장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자, 카카오는 뭐와 같이 움직이죠? 네이버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굉장히 강한 테마에 올라탔어요. AI라는. 네. 챗 GPT라는 테마에 올라타면서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지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원래는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더 우선시했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번 뉴스가 그냥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카카오가 정말 또 카카오엔터 우회 상장은 안 한다 했으니 정말 공개 IPO를 통해서 재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SM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하지만 카카오의 주가는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다가 이 상단이 가로막히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이 상반기에는 카카오의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를 좋게 봤던 이유는 뭐였냐면 엔터와 톡비즈에 네. 따른 광고 매출.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광고 업체를 좀 비교를 하려고 이노션이랑 좀 카카오를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일단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 좋다 하지만 사실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 성장하는 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톡비즈 광고 마케팅 그리고 콘텐츠 사업은 변수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작이 나온다거나 갑작스럽게 큰 흥행을 이끄는 작품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 뷰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한 정도의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카카오는 더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매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 네. 상향이었어요. 앞전에 뭐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 살짝 언급해주셨는데 추가적 의견을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카카오 엔터가 분할 상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네. 좀 쓰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톡비즈 마케팅 플러스 컨텐츠에 힘입어서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저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가격적인 고민,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만들어진 평단까지 올라올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시간과의 고민도 해야 될 때예요. 만약 내가 매수한 가격 혹은 내 평단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카카오엔터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좀 고민이 될 가능성이 좀 네.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리포트에서는 우선은 카카오엔터가 재상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이 바이 의견을 냈지만 제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요소가 있고 카카오보다는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지금은 먹을 구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래도 이제 수익을 괜찮습니다. 볼 구간들이 네. 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믿어봐도 될까였는데 이미 답변을 해주십니다. 좀 지켜보자. 네.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켜보고 그러니까 싶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이버 갈 때 그냥 나중에 매를 맞더라도 네. 갈 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녹록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겠습니다.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주주들이 원하는 건 뭘까였는데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카오 주주들이 원하는 건 재상장, 그러니까 분할 상장이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매출을 조금 더 혹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당연히 주가를 올려주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주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카카오 플랫폼 이용 안 하는 게 요새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이용해주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을 위해서 저는 환원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두 개의 리포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의견이 나왔고요. 주주 환원으로 주주들의 마음을 좀 더 사면 어떨까 이런 의견까지 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